자, 팔계혈 하면은 팔방이 혈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팔계혈이 어떻게 하면은 득이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출산을 하는가. 이 부분은 팔계혈에 대한 출산 부분은 조중 선생이 향법을 창안을 하면서 한번 얘기해가지고 어려우니까 다각도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얘기를 해서 향법을 익힐 수 있는, 그래서 이해를 할수 있도록 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가서 건자 손양을 했는데 을방으로 수고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을방으로 수고가 나는가? 뭐 다른 방으로도 수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을방으로 수고가 나야 노양혈이 득이 출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향법을 대입을 해서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해자의 손사향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우수가 좌측으로 흘러서 을진방으로 나가고 앞에 암이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근해자 손사향 하면은 을진방 이렇게 해서 수구를 만든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근자의 향법이, 근자를 했을 때 향법이 맞는 향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양의 혈은 우리가 팔계에서 근, 감, 간, 진, 손이, 곤, 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 근자는 노양혈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쾌를 만들면은 이러한 쾌가 형성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노양혈이 넓을 놓자. 노양혈이 있다. 그러면은 노음혈도 있겠죠. 그건 뭐이 곤이 노음혈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노양 노음이 있으면은 태양 태음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태양은 요 진이 태양이 되겠습니다. 진하련. 그래서 태양혈이다. 그럼 진의 상당한 거는 손하절이니까 밑에가 붙었는데 밑에가 떨어지면 되니까 태음혈. 이거는 중간에 이어졌으니까 중양혈. 이거는 중간에 떨어졌으니까 중음혈. 이건 태상절. 소음혈. 그다음에 간은 위에가 이어져 있으니까 소양혈. 이렇게 해서 8개혈을 만드는데, 그 8개혈들이 그 모양이 이제 그는 원래 금공간소는 사태다. 이래서 원정하다고 했습니다. 둥글고 그다음에 반듯하고.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이건 노음혈은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뭐 산내맥이 이렇게 해서 막 험하게 내려와서 혀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태양혈에 상대한 태음혈, 중양혈에 상대한 중음혈, 이렇게 해서 근, 간, 간진, 손, 이, 곤, 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쪽은 양캐가 되죠. 노부 남자 양이고, 중남도 양이고, 간상 소남도 양이고, 장남도 양이고, 그래서 양과 음을 구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양을 구분하고 그 모양에 득이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근자를 하면은 노양이 득이하면이 진신이 우측에 있고 살신이 좌측에 있으니 우변소가 전변에 조당에 모여 을진방으로 흘러나가면은 반드시 폐쇄를 하고 장차 정세에 오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향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팔계혈이라는 혈을 빌어서 결과적으로 향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향법을 익히면은 나중에 향법에 가서 훨씬 더 쉬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여태껏 공부한 것 중에 근해자 손사향을 하게 되면은 이게 향상오행으로 뭐가 되죠? 향상오행으로 건공만선은 향상으로 생이 되죠. 그게 생향이다. 생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상으로 생향을 했을 때 우수가 돌아서 을진방으로 나가면은 요거는 을진은 수고, 수국의 묘고가 해대죠. 그래서 수국의 묘고를 빌려가지고 차고서수 자생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노음혈 출살해서 곤작간향 했습니다. 방위는 어떻게 보면은 똑같죠. 이제 위치만 다를 따름이지 방위는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곤작간향을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곤작간향을 했을 때 아까는 손향을 했을 때 을지로 물이 나갔는데 요번에는 요 개축으로 나간다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개축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개축. 그래서 아까는 또 우체물이 돌아왔고 여기도 우체물이 돌아와서 개축으로 나간다. 이것도 역시 차고서수 자생향이다 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태양혈 덕이 출살도 이건 이제 동쪽에서 진으로 좌를 하고 그다음 서쪽으로 향을 했다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팔계에서 지금 현재 팔계에서 두 가지의 법칙을 구사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법칙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걸 사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정. 사정은 좌우묘위를 사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감이 여기 좌정? 여기 오죠? 여기 묘죠? 여기 유죠? 좌우묘위. 반듯하게 있는 제 위치에 있는 건 사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정에 관한 향법 하나 하고 또 근곤간소는 사우다 이렇게 말하죠. 사유 또는 사우 기통이 없죠. 사실은 그냥 기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우의 근곤간소 그래서 근공간선의 향법, 또 사정의 향법, 요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얘기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뭐 아미사가 어디 있느냐, 또는 내룡이 어디 있느냐, 또는 뒷산이 토체냐, 금체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덕의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향법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향법을 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만약 여기에서, 가면서 좌좌우향을 했다. 그러면, 이 좌우묘위는, 우리가, 향상오행에서, 왕이죠, 왕. 그래서 왕. 이 왕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왕향. 그 좌좌우향을 하면 이것이 좌우묘위 병원 왕이니까 왕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정미방으로 물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미방으로 나가면 이쪽 물이 이렇게 해서 수구를 만드는데 그러면은 정미는 이거는 목국의 묘고 그래서 목국의 고로를 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고서수 자왕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진실은 어디에 있고 살길은 어디에 있다 하는 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신수가 상당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태양혈 하면은 태음혈 하면 손자근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생향 했습니다. 그래서 자생향에서 자생향은 부귀가 쌍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양혈에서 자자오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자에다가 여기 오향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 정미방으로 물이 나가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엄혈, 중엄혈은 오자에서 자향, 임향, 이자향으로 북향이 되겠습니다. 이 북향을 했을 때 그 북향의 운수, 운수는 이 구름 같은 물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수가 있으려면 이렇게 향을 했을 때 여기서 물이 골, 이제 물은 골을 이루고 나오는 물은 무조건 해롭습니다. 골을 이루고 앞에서 골짜기를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물은 무조건 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산이 뭐 이제 이래 가지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이제 아주 이제 나쁘죠. 쉽게 말해가지고 여인이 양쪽 다리를 거슬러 붙이고 오줌을 누르는 현상이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란하겠죠. 그래서 음란한 그런 물이 되겠는데 운수는 그렇지가 않고 여기에서 물이 나왔는데 여기 산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살짝 보이다가 안 보이죠. 요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이 도체에서 소재한다. 그래서 전체가 봤을 때 뭐 꽃이 핀 그렇다는 그런 모양을 갖춘다. 그래서 운수하고 뭐 현군사 뭐 이제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음혈 했습니다. 소음혈은 태, 즉 유자묘양, 경자갑향, 그래서 경자갑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경자갑향 사정에 해당되죠. 사정에 해당돼서 유유세방 가거래 하는 차고소수 자왕향에 해당이 된다. 그래가지고 살신과 태신, 진신수와 태신수가 어디 있느냐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양혈 하면은 이제 간, 간궁이 이제 소양이 되겠습니다. 그 소양에는 이제 삼태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태. 삼태 안이 있을 좋다. 삼태의 안은 세 개의 산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삼정성이 난다. 세 정성이 난다. 근데 이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하나의 모양으로도 만들어진다. 이것도 삼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을 속이는 일이 많았던가 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하나하나 밟으면서 시작한 경험이 없는 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수가 사실은 속여 먹는 일이 많아가지고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도 제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